80타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백돌이 박종봉이라고 합니다. 방향도 와이파이 왔다 갔다 하고 거리도 200m 이내로 줄고 하니까 비거리 220m, 그다음에 방향성은 네, 똑바로 가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예전에는 제 별명이 또박이라서 네. 드라이버가 절대 죽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한 두세 개는 나가는 네. 것 같고요. 네. 네,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클럽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올 초에 바꾼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6개월도 안 되신 거네요. 채를 자주 바꾸는 편. 올 초에? 네, 작년에 드라이버를 네. 제가 두세 번 바꿨고요. 네. 샤프트도 바꿔보고 네. 네. 올해 이제 초를 네. 바꿔갖고 지금까지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CF 광고 보고요. PGA인가요? 너무 솔직합니다. 막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에 한번 사봤죠. 광고에서 네. 어떤 선수가 역전에서 우승을 네. 한 네. 거에 박정봉 씨가 그렇게 오버랩해서 그 연상을 하신 거네. 네네. 네. 헤드하고 원래 이제 본체 샤프트가 있었는데 네. 샤프트 노트가 중고에서 제가 사갖고 제가 네. 그냥 네. 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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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그 클럽은 이렇게 됐는데 네. 샤프트를 그 구매해서 끼웠는데 샤프트에 대한 네. 그 스펙의 네. 기준은 뭐예요? 이제 스크린 골프에서 이제 그 스피드에 따라서 네. 그냥 단순하게 S냐, 네. SR이냐, R이냐. 네, 네. 그에 따라서. 샤프트의 네. 플렉스에 따라서 표기된 네. 거를 보고 결정을 네.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좀 이제 네. 좀 제가 나이가 50 넘다 보니까 네. 60g 대 쓰다가 네. 지금 50g 대 이제 R 지금 이게 가지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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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쓰고 네. 있습니다. 네. 장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아직 스윙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스펙이 나타난 것만을 보고 지금 현재 거리가 나가는 거에 비해서 나와 있는 스펙은 좀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올해 초에 피팅해서 갖추셨던 피팅 클럽인데 비거리가 166 그리고 총거리가 180이 나왔습니다. 스윙 좋으신데요? 자, 이번에 181에 총거리가 185 스매시 팩터가 지금 정타를 맞았어요. 1.5 하나가 스매시 팩터가 1.5 이 예. 방향성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그 박사님께서 클럽을 보시더니 이거는 200m는 훌쩍 넘어야 되는 220, 30을 쳐야 되는 클럽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뭐 캐리 포함해서 한 180m 정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사각도가 굉장히 뜨질 않아요. 아하, 일단 탄도가 뜨지 않고 네. 우선은 발사각도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약간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네요. 박정봉 씨가 거리가 안 나간다고 하는 거를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네. 뭐 스윙은 뭐 그대로 기본적으로 네. 갖춰져 있는데 네네. 정확하게 박종훈 씨가 클럽이 매칭이 안 되는 예가 됐어요. 그게 샤프트 자체가 스프링 효과를 내서 그 반발의 힘을 받아서 쓰는 게 좋을 텐데 네네. 내 몸의 동작으로만 그 스피드를 업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샤프트는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못하니까 선생님의 파워만을 믿고 그 부분만 자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 힘에 대한 분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두 번째 요소인 그 볼 스핀 레이트의 값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론치 앵글 값도 굉장히 낮은 편이세요. 그러니까 발사각도도 낮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어낸 요인이 되는 거죠. 박종봉 씨의 스윙이라면 어떤 점이 좀 개선이 돼야 적정 수준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그 샤프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샤프트가 본인의 능력에 되게 오버돼 있어요. 오버돼 있다 보니까 샷 자체가 컨시스트하지 못해요. 네네. 일정하지 못해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힘을 주고 안 그럼 주고. 동작 본인께서 치실 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건 느끼지 않으셨나요? 왜 안 느끼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또 뭔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출연을 일단 하게 돼서 네네. 네.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이분은 예. 뭐 이렇게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적합한 것은 알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네. 별로 그 잘못된 게 없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나름 스크린에서 쳐보시고 수치상도 보고 네. 본인한테 맞는 클럽이 이 정도의 그렇죠. 강도면 좋겠다 해서 네. 하고 또 그걸 중고 거래까지 해서 알뜰하게 구매를 하셨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마 다른 회사 걸로 한다면은 예. 아마 S쪽으로 S쪽으로 올라가 있는 오. 그런 수치값인데 R을 갖고 계시는데 SR도 네. 아니고 그 위에 네. S정도예요? S값에 해당되는 수치값의 네. 샤프트가 5S라고 아니 오. 5R이라고 써져 있는 인쇄가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쇄가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이 샤프트가 네. 다른 일반 기성 샤프트보다는 단단하다는 건 예, 좀 찾아봐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단단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네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타 회사과에 비교하면 S 스티프의 정도의 급인데 저희가 좀 더 이걸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건 예. 미국의 이제 표준 규격 협회가 되는 ESTM에서 아. 골프 회사에다가 네. 노티스를 줬어요. 그래서 좀 기준을 어떤 표준치를 했는데 그 개인적인 기호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다고 안 따르고 있어요. 그 샤프트의 R이다 L이다 하는 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구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예. 버트 부분에다 바이스를 이렇게 물려요. 버트 쪽이면 손잡이 고정, 쪽. 손잡이 쪽. 고정시키면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여기다 일정한 무게추를 달아요. 달고? 그럼 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달았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네. 그 휘어지는 이 뒤편에 눈금자가 있어요. 아. 눈금자가 있어서 많이 휘어진 거는 L이 되는 거고. 조금 휘어지는 거는 뭐 그다음에 아주 잘 안 휘어진 건 S가 되는 거. S가 되고. 그걸 기준하고 있거든요. 의외로 원시적인데 제가 볼 네. 때는. 그런데 그거의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발전해서 우리 진동수라고 하는 진동수가 CPM이 예, 예. 그 CPM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CPM의 수치가 뭐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러면 그 200이라는 거를 거기다 200이라고 써놓으면은 큰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네. 200이기 때문에 201도 있어야 되고 202도 있어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종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CPM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90에서부터 뭐 220, 210이라든지 그건 L이라든지 네. 이제 그렇게 구분해놓은 거죠. 그 범주 안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그 200이라든지 210이라고 하는 개념은 샤프트 전체의 평균 값이에요. 네. 우리가 스윙을 하면은 샤프트가 휘어지게 될 텐데 네. 그 휘어짐에 대한 구간이 어딘지 그 예전에는 그냥 킥포인트라고 하는 부분 하나만 했는데 네. 이제는 샤프트 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볼 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을 위해서 만들어준 부분들이 네. 부분들이 이제 오렌지색의 그 샤프트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 체크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공개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공개 이거에 대한 이거 공개는 뭐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은 공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샤프트에 대한 구성의 감성을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 세 개 점만을 비교했어요. 네. 그 세 개 점만을.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샤프트를 1인치 단위로 네. 각각을 다 포인트별로 세분화해서 그거에 대한 감성을 조사해서 네. 그 값들을 그래프를 이으면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게 한 40인치 되나요? 그 40인치인데 이제 헤드를 꽂고 그립을 꽂는 부분 또 빼니까 네. 한 37마디 정도. 와, 그럼 옛날에 세 개로 강도를 정했다면 지금은 한 37마디로 그렇죠. 다 나눠서 네, 30, 측정을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거죠? 37마디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기계를 작동시키면은 네. 우리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자동으로 37마디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박중봉 우리 자. 골퍼의 기존에 쓰던 클럽 네. 세분화해서 저희가 네. 한번 측정을 스타트했거든요. 네. 소리가 나고 저 지금 네. 내려가고요. 아 이제 은밀하게 내려가네요. 힘을 가합니다. 아직 안 줬어요. 여기 이제 힘 좋습니다. 올라가죠.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아 휘어진다. 휘어졌다. 1인치 옮겨가서 다시 또. 진짜 마디마디 체크가 네. 다 마디마디, 되네요. 마디마디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동으로 이제 걸어두면은 자동으로 다 체크해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이렇게 다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이미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 조사해봤더니 저렇게 나타났어요. 이 파란색. 벌써 나온 건가요?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거의 클럽에 대한 저쪽에 EI 곡선이에요.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박종봉 골프 같은 경우에는 쭉 잘 오다가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이거 풍랑 한번 거쳐서 지금 다시 지금 올라가고 이거 뭐 인생 그래프인데요 지금 인생 그래프? 올라가야 예, 된다고 하시지 부분? 않았어요? 그럼 여기 팁보다도 이건 더 내려와 있죠?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가 여기보다도 더 약한 거죠? 큰 거 더 약해요. 안에 뭐 부러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는 예. 매우 의심스러운 제품입니다. 잠깐만요. 의심스러운 제품이라는 어디서 사셨다 그랬죠? 정상적인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샤프트를 만들 때 CPM이라고 하는 수치값을 얼마로 하라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중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샤프트의 토탈 중량을 하는데 CPM은 뭐 이런 부분에서 230이라는 걸 맞추는데 중량을 맞추는 과정상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웨이트를 좀 우리가 좀 줄여야 될 텐데 웨이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팁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 이쪽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만큼 큰데 이 두께는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얇게. 웨이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팁 쪽 부분 쪽 사이즈가 두꺼우니까 이쪽을 줄인다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헤드를 꽂아놔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굉장히 얇은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위에다가 웨이트를 줄이기 위한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EI 곡선은 어떤 곡선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나타났던 게 어느 부분에서 드랍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그래프의 곡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규격에 맞는 샤프트를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샤프트에 대한 EI 프로파일의 곡선은 이렇게 완만한 이런 곡선에 대한 변화를 봐야지 굉장히 막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갑자기 내려간 거는 뭔가 정상적인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물품이다, 클럽이다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아, 제 몸은 정상이고 네. 제가 잘못된 거예요. 역시 골퍼들의 점생승리는 어디까지 인지 난 괜찮았어 내 몸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 들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뭐 샤프트가 이제 미들킥이 있고 로우킥이 있고 하이킥이 있고 네. 그런 걸 알았는데 네. 그게 저한테 적합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네. 네.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운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어느 부위의 가운데를 미들이라고 하고 아니면 로우 그다음 하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범주는 한 1인치, 2인치 사이에 로우킥과 미들킥과 하이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네. 이 센터 부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또 벗 부분도 조절할 수가 아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샤프트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포 곡선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전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키포인트가 나는 로우다, 하이다 그런 정도에 불과했는데. 와. 야, 저 옛날에 그 키포인트 로우냐, 하이냐, 미들이냐 요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아는 척 많이 했는데 요거 갖고도 또 안 되네요. 네, 또 네. 나눠지네요. 네. 저쪽에 보시면은 그 샷을 10번을 했거든요. 네. 그 10번을 했는데 10개가 다 틀리다. 다 달라요? 네, 10개가. 10개 샷이 다 틀리다 하는 거는 선생님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는 걸 아시겠죠? 노력을 하는데 내 스윙 자세, 스윙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저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클럽적인 부분에서 큰 요소가 좀 뒤에 있다는 얘기죠.
클럽적인 요소가 전부 다 이게 비거리를 만드는 3요소의 아주 에센스한 세 요소를 다 디펙트가 나게 상처 있게 하는 요소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어차피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는 이제 내가 왜 골프가 잘 안 됐는지 소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R 플렉스 쓴 부분이 좀 약간 퀘스천이라고 그랬죠. 네. 하나 퀘스천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50이라고 한 부분도 좀 퀘스천이에요. 아하. 50. 예. 그러니까 50이라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죠? 50g대라는 거죠. 네, 50g대. 50g대인데 그 대부분 이제 클럽이 헤드 쪽의 무게는 거의 유사해요. 네. 그럼 결국 클럽의 무게를 결정하는 부분은 샤프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샤프트 부분인데 이 샤프트의 토탈 무게가 그 클럽의 토탈 무게가 305g이에요. 네. 그 305g이면은 저거는 우리가 50g대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어, 진짜 그게 무거운 건데요. 300이 넘으면은? 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오, 네. 이분은 이제 본인이 그냥 나이도 좀 있고 거리가 안 나니까 가벼운 채 그래서 R이라고 했는데 네. 봤더니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또 거리가 안 나고 네네. 총체적인 난국으로 찾아왔는데 초보니 너무 버거우니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내 자신만 내 탓을 하고 오셨던 분. 네. 자, 과연 그 피팅클럽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팅클럽이 제 손에 지금 당도했습니다. 야. 자, 이 클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호력은 정품입니다. 마디마디 다 측정을 네. 했습니다, 저희. 네, 아, 벗겨서 한번 네네. 직접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그럼 몇 분 몸 풀어보시고요. 네네. 예, 준비되시면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쳐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오, 네. 아. 들쑥날쑥한 스윙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네, 와, 처음 친 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총 거리가 지금 186m가 나왔습니다. 우와! 나 진심 놀랐어요. 와우! 아니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캐리로 200 넘어 200을 찍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정타에 딱 맞는 느낌 났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성취했습니다. 지금 막 더 몇 개 막 쳐보고 싶으시죠? 아, 당장 필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 전성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시는 거죠, 지금? 네네. 와. 선생님 스피드가 말이죠? 여태까지 기록을 깼어요. 91.8마일이에요. 아, 클럽 스피드가요? 클럽 스피드가 91점. 와, 그러네. 91마일. 91마일. 전부 다 80마일대에서. 네. 부럽다. 그쵸? 제가 근데 뿌듯하네요. 네. 네. 그래프 만들어내는 곡선 한번 보세요. 네. 와. 기존의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벌써 곡선이 되게 이야, 이거 아주 산발한 머리 같은 느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여기서 또 하나 틀린 거는 네. 이거는 저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다 틀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변했냐면은 저것도 많이 달랐다. 하나가 됐어. 우와.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해버려. 저 체가 짧아졌나요, 박사님? 아니, 좀 길어졌어요. 클럽의 길이는 오히려 길어졌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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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우와, 92마일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총 거리도 196m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필드에 나가게 되면 저희가 런까지 계산하게 되면 거의 한 2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네 타는 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저 데이터가 거리라든지 그런 것만 보잖아요. 네. 숨겨져 있는 데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게 보이는 거죠. 와. 와. 199. 91.9마일 나왔어. 자, 그리고 스매시 팩터가 1.45. 네. 거의 저희가 볼 때 나그랄 데 없는 지금 스윙 그리고 결과도 풍포도 왔는데 어떠세요? 좀만 연습을 하면은 네, 비거리 200, 캐리 220까지 됐습니다. 와, 저 뭐지?
불타는 눈빛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와, 이제는 비품은 저리 가라. 정품으로. 정말 최대된 피팅 클럽으로 정말 나래를 갖다 활짝 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박사님. 우리 박종봉 우리 골퍼분은 어떤 점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피팅이 이루어졌는지. 그 지금 현재 본인의 그 능력에 비해서 그 클럽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였고 이제는 오늘 당장 맞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근데 오늘부터 지금 맞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잘못된 스펙이냐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클럽을 우리가 피팅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당일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네. 앞에 쓰던 클럽의 스펙이 너무 잘못됐다고 해석을 너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분은 조금만 적응하면 금방 올라가는 거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방 나타났다는 거는 앞에 스펙이 굉장히 잘못됐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우리 박종봉 우리 골퍼께서는 아마 이 클럽 잘 때 껴안고 잘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소중하게 다룰 것 같아요. 저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저 페이스에 오이 마사지도 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틀어주고. 네. 애지 중장에서 네. 앞으로 더 즐거운 골프 또 라이프 즐기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봉 골퍼는 샤프트 강도와 무게 등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줄어든 비거리를 좀처럼 회복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샤프트를 1인치마다 세분화해 강성을 맞추는 EI 프로파일링을 통해 스윙 스피드와 비거리가 향상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